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이번 시간에는 실무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많이 적용하고 있는 고지 의무와 관련된 손해 사정에 대해서 같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로 진행할 것은 이제 우리 고지 의무가 상법을 기초하여 이제 고지 의무 규정을 약관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초적인 상법상에서 고지 의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지 의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여기에서 이제 보험 계약자와 그리고 피보험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바로 고지 의무의 당사자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지게 되는 의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고지 의무를 언제 이행을 해야 되는지 바로 고지 의무의 시기를 상법 조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즉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라는 것은 보험 가입을 하기 전까지, 즉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기 전까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고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보험자에 대하여. 한마디로 고지 의무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고지 의무의 상대방에 대해서 상법에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자에 대하여 자, 어떠한 것을?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 상법에는 고지 의무를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고지 의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중요한 사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워낙 이게 좀 두리뭉실한 표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분쟁례 등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과연 고지 의무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 들은 뒤에 사례 등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또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 그것을 바로 상법 651조에서 고지 의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지 의무의 특성을 볼 건데요. 고지 의무는 다른 계약에서 흔하지 않은, 자, 보험 계약상 특수한 의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즉, 고지 의무라는 것은 이제 보험자와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고지 의무를 통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위험률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 등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약에서 흔하지 않은 보험 계약만의 이런 특수한 의무로 자, 사고 발생에 합리적인 위험률을 기초로 하는 이런 보험제도의 특성상 필요한 의무다. 고지 의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위험 측정설의 입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험 측정에 보험 계약자 측에 협조해야 되는 이런 기술적인 의미에서 필요하다라고 위험 측정설의 입장에서 고지 의무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고지 의무 제도가 자, 보험 계약의 사행 계약 또는 최대선의 계약성에 의해서 계약자 측에 요구되는 신의 성실 의무이다라고 하면서 선의 계약설에 입각한 고지 의무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고지 의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고지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민법상 채권 관계나 채무 관계에서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네가 이제 책임을 져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혹은 혹시라도 이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라고 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지 의무는 어떻습니까? 고지 의무 같은 경우는 보험자가 혹시라도 이제 계약자 측에서 고지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보험자 측에서 계약자 측이 강제적으로 고지 의무를 이행시킬 만한 그런 별도의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고지 의무를 불이행했다라고 해서 뭐 계약자나 피보험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지 의무는 어떠한 계약자나 피보험자 측에서 이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고지 의무 위반에 의한 효과, 즉 예를 들자면 보험금을 인과관계에 있을 때 지급받지 못한다라든지 혹은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라든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올수 있는 이런 불이익을 얻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지게 되는 그러한 간접 의무이다.
간접 의무이다 혹은 자기 의무이다 또는 뭐 책무이다 라고 이제 고지 의무의 법적 성질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지 의무라는 것은 아까도 이제 우리가 고지 의무의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보험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요구되는 그러한 의무 그리고 상법 651조에서 고지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 것과 같이 상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로서 고지 의무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